자, 여섯 악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나가 여섯인 12살 조영진입니다. 아니, 그 친누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촌 뭐 언니들. 제 친누나부터 5명의 외사촌 누나들까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영진아 물 떠와. 누나가 떠다 마셔. 빨리 안 떠와? 영진아 리모컨. 나 지금 숙제하는데. 리모컨 억울하면 막내로 태어나지 말든가. 셋째 누나. 영진아 영진아 빨리 와봐. 빨리. 왜 무슨 일이야? 방에 불 좀 끄고 나가. 나머지 누나들까지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전 그냥 이 집에서 여섯 누나들이 집사예요. 한 번은요, 여섯째 누나가, 영진아 불, 누나 나 지금 열이 40도. 엄살 부리지 마. 물 안 가져와? 그리고 오는 길에 리모컨. 아, 그리고 경비실에 택배 갖고 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제가 좀만 반항이라도 하면, 이런 싸가지, 누가 말에 손을 달아? 저희 집세 누나님 사이에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이 저희 누나들 기 좀 확 좀 꺾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군이 아마 시키는 거에 이력이 낮잖아요. 가게 바라가 많아갖고. 사연을 듣는데 살짝 데자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 같은데 생각이 들고 오늘 주인공 보면 아주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저 밖에서 지금 보고 왔는데 아이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진짜 이거 주눅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아, 힘내라. 네. 애가 이미 주눅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막내였는데 위에 둘이 누나가 있어요. 진짜 누나들이 이제 생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와, 엄마 누나 둘 거를 제가 다 생일대로 살아다녀요. 진짜? 그 동네 그 생일대 가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와, 그 생일대 신문지 이렇게 싸갖고. 아, 정말 좀 민망해. 그때는 좀 민망했었거든요. 왜 그런 걸 시키냐. 저도 막내였거든요. 삼남 밀려준 막내. 4, 5살 이럴 때만 귀엽다만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키는데 이상하다. 왜 계속 나를 시키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은 일부러 못하는 척을 했어요. 뭘 깨뜨리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시키지 마세요. 고민의 주문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문 나와주세요! 영진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거기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거기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물 좀 줘봐. 영진아 동엽이 오빠가 형 갖다 드려요. 어머 와. 아니 괜찮아. 농담 아니야. 영진아 앉아. 어머 앉아. 어머 안 따까워. 앉아. 어머 앉아. 어머 안 따까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사람 심리가 되게 이상한데. 뭘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어.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들 때문에 산 게 힘든 초등학교 5학년 조영진입니다. 누나가 여섯 명이 됐는데, 근데 다 같이 살아요? 아니요. 그럼요.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살다시피? 자기 집 놔두고 저희 집에서 자고 계속 오면 심부름 시키니까 못됐다 이렇게 귀여운데 왜 시켜? 누나들이 그죠? 네. 야, 근데 누나들이 너가 있어도 니네 집으로 다 놀러 오는 거니? 막내 보려고요. 너 보려고? 아니요. 또 있어 동생이? 네. 애기. 아, 애기 보려고. 영진 씨. 영진 군? 언제부터 누나들 심부름했어요? 6살, 7살 때는 그냥 가벼운 심부름만 했는데. 가벼운 심부름? 가벼운 심부름 어떤 거? 뭐 핸드폰 갖고 와라, 줄 거라,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나가서 뭐 사오라든지 핸드폰 가져오라든지 빨래 널라든지 빨래 개라든지. 빨래 널고 개고? 그거까지? 이제 가사 노동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냥 누나들 심부름인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하면 좋겠는데 숙제해야 되는데도 막 불러서 새벽 2시에 장벽도 있고. 새벽 2시요?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 2시에 뭘 시킨 거예요? 아니, 숙제가 있었는데. 아, 이 심부름 하다가 보니까 숙제를 못해가 늦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누나들이 숙제도 좀 도와줘요, 그러면? 그렇게 시켜먹으면? 자겠지, 2시인데. 안 도와줘? 잘 안 도와줘요. 아, 안 도와줘, 그것도? 와. 아니면 했던 진짜. 심부름 중에서 가장 뭐 창피했거나 민망했거나 하기 싫었던 심부름은? 누나가 여성용품 사오래요. 그렇지!
그래. 전 진짜 민망한데. 아니에요. 됐어.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생리대 좀 주세요. 이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좀 클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면 안 해주면 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 어딜요? 아 이거 무섭구나. 머리도 때리고 싸가지 없다더니 이런 말 자주 해요.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잘. 네.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뭐 좀 참아보려 했는데 한계를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아, 나 지금 누나들 앞에 있잖아.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만약에 누나들이 야 너 전국적으로 날 망신을 줬어. 일을 더 시키면 어떡해요? 다시 나와야지. 다시 나와야지. 다시 나와야지. 그래. 알았지? 어? 누나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영화 써니 멤버들 같지 않아요? 진짜? 가운데 불을 팔짝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와, 누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각자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누나 김혜진입니다. 둘째 23살 김수진입니다. 셋째 누나 16살 박혜진입니다. 17살 넷째 누나 정가연입니다. 다섯째 누나 16살 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섯째 누나입니다. 네, 친누나. 친누나. 자, 이 누나들이 여섯 분이 와 계신데 동생의 고민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손들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난 솔직히 동생한테 심부름을 자주 시킨다. 손 들어보세요. 자주 시킨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시켜요, 이 여섯 명 중에? 친누나랑 첫째 누나인데 근데 첫째 누나는 좀 무섭게 진짜 집사 취급하면서 집사, 부하, 꼬봉 이런 말을 전하고. 야, 꼬봉, 부하 막 이래요? 네. 나이 터울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막내를 시켜요? 아무도 우리 집에서 네. 제가 시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시키는 거? 네, 다 시켜요. 그냥 당연하게 가족, 그러니까 누나들뿐만 아니라 엄마, 네. 이모, 삼촌, 신부름도 다 하거든요. 시켜요? 엄마, 이모도? 네. 아니 신부름 때문에 숙제를 못한다잖아요. 아 그거는 핑계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할당량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한 번에 금요일 날 다 몰아서. 한 번에 금요일 날 다 몰아서. 그래요? 네, 제 생각이 짧았네요. 아 근데 다른 동생 많잖아요. 왜 남동생을 시켜요? 제가 둘째 동생 시켜도 둘째가 네. 셋째 시키고 셋째가 넷째 시키고 내려가는구나. 넷째가 다섯째 시키고 어차피 마지막엔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콜라 먹어. 에이 나 콜라 사 왜? 야 네가 사 갔다 와. 누가 갔다 와? 영진아. 영진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누나가 제일 많이 시키게 되는 거야? 거구나. 그래서 그냥 친누나가 제일 많아. 아니 근데 저희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여성용 품은? 그거 되게 스트레스단 말이야 나도. 안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말해 영진군이 말해. 너 누구 시켰어요? 어떤 누나 여성용 품에 누가? 그냥 네가 혼자 사러 간 거야? 영진아 지금 오해받게 생겼어. 네가 밝혀줘야 돼.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혼난다. 영진아 얘기해줘. 네. 어떤 누나가 시킨 거야? 누구 친누나. 친누나 거. 친누나 거. 친누나 거. 야! 저기 친누나 여성용품 좀 심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사지 왜 그러냐? 그건 어떻게 남동생한테 기억이 안 나? 마이크 안 나온다. 나 아닌데. 너 아니라고? 얘가 너래는데? 너, 맞아? 이게 생각이 짧은 거야 또? 위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막내가 시켰는데 그 중간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엄마랑 제가 엄마 가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누나는 집에 있어서 엄마한테 스타킹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예. 엄마가 또 저한테 시키니까 제가 사러 간 거예요. 스타킹? 네. 여성용품 스타킹? 아, 스타킹이에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 여성용품 맞죠? 그거는 왜 다른 건 줄 알았어. 스타킹도 창피할 수 있죠. 그렇죠, 남자. 아, 그럼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왜 창피해 보여? 사는 것도 좀 창피한데 그 네. 누나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있어서
저 가져오래요. 가져오라고? 생리대를 갖고 와라. 화장실에 가져와. 있는. 네. 저 그것도 창피해서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했어요. 아니, 아니 언니들 중에 누가 시켰어요? 그거 갖고 오라고. 집안에 있는데 갖고 오라 그런 거. 다. 다. 저기 셋째가 지금 다. 야, 스타킹은 영진이 괜찮다. 웅이 형은 여자 속옷 위아래 달았잖아. 좀 곤란한 적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가게 도우면서? 부끄러운데도 그냥 내 눈 가리고. 네. 스타킹 팔고 네. 속옷도 팔고. 근데 저는 그때가 16살이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어리잖아. 네. 저렇게 어린 친구가 뭐 스타킹 사러 온 적 있었어요, 혹시? 있을 때? 아니요, 전혀 없었죠. 아, 그럼 없죠. 네. 드문 경우에요. 아니, 첫째 누나는 왜 근데 집에 다 모여요? 신랑이 있거든요. 신랑이 야근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혼자 있어요, 애기랑. 아, 결혼하시고? 아, 결혼했어요. 예, 예. 애기 8개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영진이랑 있으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애기. 애기. 첫째 누나 왜 안 하면 혼을 내요? 답답해요. 조금 느리잖아요, 행동이. 이렇게 시키면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예.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뭘 하고 있어요. 에?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 냈대요. 뒤통수 냈대요. 머리 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건데. 성격 기복이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아, 뒤통수 왜 때린 거예요? 뒤통수 전부 다 때려요. 다 때려요? 다 때리지. 둘째 누나는 뭐 어떤 거 시켜요, 주로? 네. 주말에 가서 뭐? 주말에 사... 에? 주말에 사... 에? 와, 무섭게 왜 그래요? 둘째 누나가 감정 구멍이 더 심해요. 갑자기. 저는 일단 사소한 거 시켜요. 그냥 기본적인 물 떠와라. 그리고 화장실에 있으면 수건 좀 갖다 달라. 아, 그런 걸 왜 남동생을 이렇게 물은 자기가 떠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야, 영진아 힘들었겠다. 정색을 해, 갑자기. 그리고 영진이한테 기본적인 약간 매너? 남자로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매너를 조금 알려주는 거죠. 어떤 매너? 여자는 약간 지켜줘야 되는 존재다 이런 거 알려주면서 영진이가 이제 기본 매너가 있는 거죠. 좀 착하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편지도 막 받아오고 그리고 학교 정규 부회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나들 덕에 회장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랑 지내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아, 원래 어두웠어요? 많이 밝아진 거예요. 어이, 너 원래 많이 어두웠어요? 밝아진 거예요. 그랬나요? 어우, 너는 시간이. 아니, 매력 있다. 아니, 둘째 누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본인이? 아니요. 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부회장이 된 것도 누나 덕분이 아니에요. 그쵸. 그치,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그, 매너 학교에서 써먹은 적도 없고요. 네. 여자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존재라고 하는데, 네. 별로 지켜주기 싫어요. 오히려 누나들 때문에 지켜주기 싫어진 거죠. 너 웃는 거 너무 매력 있다. 그 용돈은 줘요? 아, 주죠. 얼마? 잠깐만요. 아, 용돈을 줘. 용돈을 받으면은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돈 많이 받니? 준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자주 안 주는구나. 네, 한 10번 시키면 0.5번 정도 줘요. 0.5번? 20번에 한 번이라 그러면 돼. 얼마? 왜 어렵게 영수증을 하려고 그래? 친누나는 가끔 뭐 많이 주긴 주는데. 어, 친누나가? 제일 또 많이 때리고 심부름 시키고. 제일 많이 때. 그것 때문에 전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심부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게 낫죠. 그게 낫죠.